예, 정대화입니다. 구성원 동문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상지대를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상지대를 만들어 왔고 또 우리는 지금 상지대학교의 다음 역사를 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 연단에 우리 저 김범인 전 이사장님 여기 계십니다. 또 상지학원의 역사고 10년 전에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하셨고요. 또 고철환 이사장님은 또 저희가 체제가 바뀌고 난 다음에 첫 그 혼란한 과정을 이사장님을 맡으셔가지고 무리 없이 끌어서 정의사로 넘어가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셨고요. 저기 저 제 앞에 보시면은 우리 저 김종수 이사님 지금 총장님이십니다만은 그 20년 전에 연세대 부총장 하시면서 상지학원의 안정화를 위해서 애를 써주셨고 또 최희식 이사님은 신부님으로서 그 거의 한 10여 년간 상지대 그 혼란한 시기에 김창국 총장님 이 해임사 사건이나 그럴 때 자리를 잡아주셨고 또 최정환 이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서 한 20년 이상 상지학원의 안정화, 상지대의 발전을 함께 당신의 일처럼 그렇게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던 분들이 함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공재욱 부총장께서 민주공영대학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뭐 요 여러분 보시는 앞에 왼쪽에 이렇게 상지대학교 비전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민주공영대학의 올해 목표와 20대 과제가 있습니다. 이거 저 행사를 위해서 급하게 급조한 겁니다. 그런데 저 5대 목표 20대 과제는 급조를 했지만 저 내용은 상지대학교가 지난 30년 동안 축적해온 것을 이번에 이렇게 만들었다,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립대학이 저 정도의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갈 수 있다면은 우리 고등교육, 대학교육이 얼마나 발전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상지대학교가 작지만 이제 그 길로 나아가려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뭐 우리 구성원들이 다 동의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상지대학교는 특정인의 대학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대학, 원주의 대학이고 원주 시민의 대학이고 혁신도시의 대학이고 기업도시의 대학이고 우리 모두의 대학, 학부모의 대학이고 학생의 대학이 되는 그런 대학, 모두가 주인이면서 아무도 주인이 아닌 대학, 그런 대학의 길을 이제 상지대가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선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상지대학교가 민주공영대학으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은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입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학생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이 자리에서 건학 65년의 상지대학교가 대한민주화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보고드리면서 이제 그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공영대학을 향한 힘찬 출발을 선언합니다. 상지대학교의 역사는 대한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역사입니다. 우리 구성원들은 사학비리에 맞서 굴하지 않고 싸워 마침내 민주화를 이루었으며 우리 대학을 대한민주화의 성지로 만들었습니다. 긴 고난 위에서 꽃을 피운 참으로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대한민주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혁신적인 새로운 대학 모델을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학의 오랜 상징인 민주대학, 지역대학, 시민대학을 넘어서 민주공영대학의 출범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상지대학교가 추구하는 민주공영대학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과 일맥상통한 대학 구상입니다.
그러나 민주공영대학은 상지대학교의 역사적 정통성 위에서 창조된 우리만의 고유한 대학 모델이자 정부의 정책보다 훨씬 진일보한 대학 혁신 구상입니다. 민주공영대학은 민주적 대학 운영과 구성원의 참여를 대학 운영의 가장 중요한 전제로 하여 재정 혁신을 바탕으로 대학을 건실하게 운영하면서 교육 혁신과 사회협력을 두 축으로 대학 발전을 추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학생 행복을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인 대학 운영 모델입니다. 민주공영대학은 법체계상 사립대학이지만 사립대학의 자율성에 기반이 위해서 교육의 공공성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국공립대학 이상으로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을 의미하며 특히 다른 대학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열린대학을 지향합니다. 민주공영대학으로 전환한 상지대학교는 폐쇄적인 상아탑을 넘어 대학을 사회에 개방하여 사회와 공동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협력하고 사회발전을 견인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지역거점 명문사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민주공영대학을 위한 여건도 갖추어졌습니다. 이사회와 대학이 정책 추진을 결정했고 교수, 학생, 직원, 동문의 결의도 모았습니다. 지난 3월에 통합상대학교를 출범시켰고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공영형 사립대학을 위한 정부 예산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지대학교의 1만 구성원 및 10만 동문이 지역과 함께 만들어갈 민주공영대학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서 새로운 대학 발전의 모델이 될 것이며 대학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꿈꾸었던 대학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인이고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를 위하는 대학,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대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학과 지역과 사회가 어우러지는 창조적인 실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계와 역사가 우리의 무대입니다. 상지대학교는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를 가르치고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대학, 학생들이 세상의 진리를 이해하고 지역과 국경을 넘어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최고의 인재가 되도록 가르치는 전인격적인 대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출발점에 섰고 목적지는 멀리 있습니다. 상지대학교는 장점이 많은 대학이지만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장점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긴 호흡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비록 출발은 미약하지만 우리의 결의는 아름다우며 우리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제 상지대학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학민주화의 역사를 개척해온 상지대학교가 새로운 대학 모델인 민주공영대학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 대학의 미래를 창조하는 이 길에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